모든 생물은 형태와 생물학적 구조는 달라도 하나같이 세 가지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이 필수인데요. 영양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독립 영양 생물들은 주로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규조류는 유리와 같은 세포벽을 형성합니다. 광합성뿐만 아니라 일부는 운동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바로 핵함입니다. 집신벌레는 가장 대표적인 섬모충입니다. 물속에서 끊임없이 산소를 만듭니다. 로티퍼는 섬모를 이용해서 빨아들여 먹이를 섭취합니다. 요강류는 한자로 꺾일려 다리 각자를 씁니다. 따라서 꺾인 또는 휜 다리를 가진 물이라는 뜻입니다. 요강류를 영어로 코페포드라 부릅니다. 그 의미도 노를 닮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